이건 이사회 소집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사장님 말고 회장 대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회사에 절차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아, 비상 소집하면 당장 언론에서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주가는 또 떨어질 거고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회장님 의식만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사장님이 업무 대행하시는 걸로 하죠. 아, 그나저나 회장님은 어쩌다 굉장히 건강하셨지 않습니까? 용수정 지시예요. 예? 코너로 몰렸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괜한 억측은 하지 마시죠. 껄끄러운 사람 내보내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아니 주본부장 말이 맞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굴어봤자 언론에서 눈치나 빨리 채겠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신 오늘부로 해고됐어. 회장님 못 일어나시면 해고로 안 끝나. 알아? 그만두라고 가세요. 다 끝난 얘기입니다. 형. 용수정 씨, 그만 돌아가요. 해고 선에서 끝난 걸 다행으로 알고 더 이상 수고하지 말아요. 형, 내 말 좀 들어. 저기 사무실에 가 있어. 왜? 용수정 씨 해고 못 뒤집어. 집에 CCTV 영상이에요. 중간에 30분 정도가 잘렸더라고요. 용실장 들어가는 건 없고 구급차 나오는 것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난 모르지만 적어도 용실장이 한 짓은 아니라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 일인데 용실장 계속 병원에 있었다면서요. 할머니가 뭐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지 이 잘린 30분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